예, 한판 승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 핵심만 콕콕 질문하는 쇼터뷰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일 모레죠, 23일 공식 개막을 앞둔 도쿄올림픽 얘기 잠깐 합니다. 이틀 남았는데 올림픽이 아예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본 현지 상황 어떤지 직접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일본 게이센 여대의 이영재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올림픽이 중도 취소될 수 있다, 이 얘기가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이런 말 꺼냈단 말이죠. 어떤 상황입니까? 네, 무토 사무총장이 IOC 총회 직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중지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BBC를 통해서 외신에도 이게 속보로 다 반영되고 있고요. 예. 아마 이제 첫째는 이 현재 코로나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고 이게 방역에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올림픽 기간이 더 폭발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인데 도요타 자동차가 가장 큰 스폰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막식에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은 실제 무관객으로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훨씬 더 이 손해가 클 것 같다는 이런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하는데 삼성의 현대차가 참여 안 한다 하는 그런 사안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일본 기업도 보고 있는 것이죠. 교수님도 그럼 어떻게 보세요? 취소될 수 있다가 있다, 그런 가능성도 보십니까? 일단 개막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아마 개막은 하는 형태로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코로나 사태로 마치 지진이나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어떤 이유가 돼가지고 중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네. 이제 시청률과도 관련이 되겠는데 그렇게 국민들 별로 관심이 없고 시청률이 낮고 이 스폰서들이 거의 오지 않고 이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코로나만 폭발해가지고 정치적 부담이 너무 많다면 중간에 취소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겠다라는 이런 의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취소한다는 게 참 뭐랄까요, 여태까지 이제 올림픽을 많이 경험한 시청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러면 그만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까? 예, 모든 경기를 중단한다 뭐 이런 선포가 되는 건가요? 아마도 이제 사전에 취소를 하면 이것은 모든 책임이 일본에게 오겠죠. 예. 하지만 개막은 했다, 그렇지만 코로나의 영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조직위원회 IOC와 함께, 그리고 일본 정부와 도쿄 이 행정부가 함께 판단했을 때는 이것들이 좀 고려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일에만 이제 일본의 1,387명, 약 1,400명 정도의 환자가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어느 선까지 가면 이게 레드라인이다라고 이제 일본에 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개막식 전후로 해서 이게 매일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2,000명대가 도쿄에만 넘어갈 거다 이렇게 나오고요. 예. 이게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선수촌에서 오늘까지 포함해서 약 75명의 감염자가 나왔는데 일체 선수촌 내에서 지금 방역 대책이 안 서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개막식 이후에 몇만 명의 선수들이 왔을 때 만약에 선수촌에서 집단 폭발을 한다면 게임을 강행한 것 자체에 대한 워낙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축구 경기 같은 경우 일부 경기를 또 취소되기까지 했고 부전승까지 논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선수들끼리 그런 게 정말 많이 있다면은 정말로 그 제대로 된 경기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스가 총리는 근데 지금 취소 카드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스가 총리는 중지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들었지만 중지는 쉽지만 정부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는 그런 입장이 있겠지만 스가 총리가 이전에 국회에서 취소를 하고 싶어도 정부가 주체가 아니다, 이것은 IOC라든지 도쿄올림픽위원회가 결정하는 거라는 걸 이야기를 했죠. 아마 스가 총리도 이게 집단 폭발을 했을 때 바로 이후에 총선거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강행만을 고집하겠다라고 고집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정치적 계산도 같이 하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또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여론은 굉장히 예의주시하지 않을까 싶고, 스가 총리 말대로 이게 일본 정부 하나만의 결정은 아닌 거 아닙니까? IOC도 있고 또 조직위도 있고 그 도쿄도 자치 정부 그 자치 그 도시의 생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공식적으로 그러면 지자체 취소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실제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되면 국제올림픽위원회, 도쿄올림픽위원회, 그리고 일본 정부와 도쿄 정부, 그리고 패럴올림픽까지 5자 회담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무토 사무총장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또 선수단 내에서의 확진 상황, 이것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그리고 정상회담 무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언론과 달리 일본은 다르게 원인을 파악하고 일본 언론도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 일본에서도 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많이 실망한 여론도 있지만 예. 실제 이제는 이게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형태의 보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이 너무 높은 전제 조건을 걸었고 결국 이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올림픽에 대한 비판도 있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한국의 책임을 넘김으로써 회피하려고 하는 이러한 논조로 급격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일본 내에서는 주한 일본 대사관 공사의 그 망언 얘기는 안 나옵니까? 네, 망언이라기보다는 부적절한 표현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본 미디어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 단어인지를 일체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일본의 책임 소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보다는 한국의 책임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국내에서는 그래도 이제 마지막까지 폐막식에 우리 정부가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또 희망을 놓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얘기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올림픽 기간에 명확하게 코로나는 더 폭발할 것이고 예.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폐막식 자체가 있을지 없을지도 어려운 상황이겠죠. 예, 예. 그리고 예, 오히려 이제 이 올림픽 이후에 바로 선거 체제로 가야 되는 입장에서 예, 폐막식을 계기로 이 다시 한일 정상회담을 기획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기에 다시 찬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수가 정권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저 이것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방일 얘기는 고사하고 지금 일본 올림픽 자체가 계속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관건이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일본 게이센 여대 이영재 교수였습니다.